Lazy days with you are the best days when I can curl up in your arms and just breathe you in your touch. It does something to me, it lets me know that I'm not cheap. When time's not on our side and friends they come and go, my love for you remains and you'll never let me.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 There's no second guessing, I can be myself. You understand so well. Hey, hey, maybe we're crazy and passionate. How we're rushing it. Hey,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Diving in anyway, and I'm not going anywhere. So어제는 티볼리 에어를 시승을 하면서 시내 주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고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뒤에 캠핑 용구들을 거의 다 엄청 높게 쌓았어요. 지금 화면에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캠핑 용구를 거의 끝까지 쌓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저희 가족도 4명이 풀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5인승이긴 하지만 짐이 워낙 많이 실려 있어서 4명이 타도 이게 진짜 거의 꽉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고속주행에서의 어떤 고속주행 질감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데, 초반에 제가 지금 달려오면서 느꼈던 거는 고속에서의 안전성 괜찮아요. 주행 안전성도 괜찮고, 이렇게 초반에 또 치고 나가는 이런 토크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차가 상당히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좀 그 쌍용 자동차만의 그런 믿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좀 튼튼하다라는 그런 그것을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차가 상당히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밟으면 또 밟는 대로 잘 나가고요. 네, 그리고 지금 2열에 아내도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뒤에 승차감이 괜찮다고 하네요. 2열의 승차감이. 저도 1열에서 지금 운전할 때는 조금 약간 하드한 느낌은 있어요. 기존에 타던 차들이 보통 현대기아 차였기 때문에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보면 조금 시트나 이런 바닥 이런 부분이 좀 하드한 느낌은 있지만 전혀 뭐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상당히 주행 질감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초속 토크감도 괜찮고, 지속적으로 또 이어주는 이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 주행 질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행 보조가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상당히 또 제가 차선을 잠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또 적절하게 경고음을 울려주면서 이렇게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차가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주는 느낌도 아주 기분 좋게 잘 맞춰주는 것 같고요. 지금 고속에서 제가 지금 달리고 있지만 전혀 이 차가 소형에서 고속이지만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2열도 마찬가지고요. 2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2열에 앉으신 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여기서 잠깐 코너를 지금 이제 돌 건데요. 좀 속력을 좀 줄이고요. 네, 코너를 돌 때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전혀 뭐 뒤뚱거리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어제 제가 투싼 풀체인지를 또 시승을 하면서도 그 차량 자체도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상당히 정숙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이 차량도 이제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정차 있을 때는 쌍용의 특유의 엔진음은 있어요. 그게 이제 좋다고 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그 쌍용 자동차 엔진의 그런 특유의 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뭐 이게 엔진 소음이 막 시끄러울 정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약간 차가 진짜 시동이 걸려 있다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 네, 이런 느낌이어서 나쁘지 않고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네, 그런 엔진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고속에서 달릴 때는 지금 생각보다 풍절음이 안 들려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중차음 유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닥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자체도 상당히 잘 절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요새 나오는 차들이 다들 이게 진짜 예상 외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풍절음도 좀 많이 들릴 것이고, 네, 바닥 노면 소음도 많이 들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고속주행에서는 그런 편견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행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속으로 가다가 제가 엑셀레이터에다가 발을 올려서 또 제가 나가고 싶은 만큼 또 주행을 하면 또 그거의 응답성이 아주 빠르게 옵니다. 토크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지금도 약간 코너에서 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인원이 타고 있고 짐도 많이 실려 있지만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이런 핸들링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차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차에 딱 맞게끔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무거웠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고속에서는. 하지만 뭐 전혀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요새 신차들을 이렇게 실차를 리뷰를 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그만큼 이제 편의 안전 사양도 많아졌고, 주행 질감 자체도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차들이 예전에 그냥 고급 세단, 대형 SUV 뭐 이런 데만 들어가던 것들도 이제 소형에도 다 이렇게 편의 안전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방향 지시등 소리가 약간 좀 목탁 두드리는 소리라고 어제도 제가 시내 주행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이제 계속 들으니까 적응이 되네요. 예, 네, 적응이 되고. 지금 약간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언덕에서도 지금 많은 인원이 탑승해서 무게가 지금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치고 나가요. 치고 나가줘야 할 때 잘 치고 나가고, 브레이크는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 가족분들이 타고 있어서 그 브레이크는 지금 밟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향후에 제가 혼자 탈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풀 디지털 요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모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이, 그죠? 예, 스포츠 모드 같이 이렇게 계기판 설정했는데 상당히 이뻐요. 이게 아마 이제 코란도시에서도 요 아마 디스플레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쌍용 자동차스럽지 않게. 우리가 쌍용 자동차하고 떠오르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투박하다, 실내 인테리어도 되게 옛날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막상 이 티벌리 에어를 타서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클러스터의 디스플레이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요새 신차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아니면 조금 더 뛰어나게끔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쌍용 자동차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올뉴 엑스턴이 출시가 되면서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와, 쌍용 자동차가 정말 칼을 갈았구나. 이제는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절치부심하고 제대로 된 차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고요. 또 이게 여러 그 자동차 국내 완성 업차들이 서로 경쟁이 돼야지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자동차 회사끼리의 경쟁이 소비자들에게는 서비스로도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발전,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에 의한 발전은 상당히 반길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쌍용 자동차도 이제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또 그 쌍용 자동차만의 특유의 엔진 음과 또 이런 하체에 대한 좀 강성 같은 게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아, 이래서 쌍용 매니아, 그러니까 쌍용에서 쌍용 자동차를 찾는 분들이 왜 또 계속해서 쌍용을 찾는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요. 그냥 저는 처음에 이 티벌리 에어에 시승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이제 신차라고는 하지만 이제 티벌리 에어가 단종이 됐었다가 다시 이제 재부활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코란도시와 그 포지션 자체가 좀 겹친다. 그래서 이제 코란도시를 살리고 티벌리 에어를 이제 단종을 했었다가 이제 요새 워낙 레저 문화라든가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쌍용 자동차에서도 이 티벌리 에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을 놓치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재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또 군이 있다라는 게 소형이지만 중형 SUV를 뛰어넘는 매직 스페이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쌍용 자동차에서도. 네, 엄청난 공간. 지금 저도 뒤에 트렁크 짐을 싣는데 펠리세이드에 있던 짐들을 빼서 넣는데 물론 이제 펠리세이드가 더 훨씬 많이 들어가죠. 3열까지 접고하면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냥 2열, 3열을 세워놨을 때 트렁크, 그러니까 3열을 접어도 거기에 들어갔던 짐들이 지금 저 티볼리 에어 트렁크에 물론 이제 꽉 들어가긴 했지만 다 들어간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네, 그게 참 이 차량이 얼마나 적재 공간이 오버 스펙인지 본인의 사이즈를 넘어선 거죠. 오버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상품성이 좋게 잘 나온 차임에는 확실합니다. 솔직히 티볼리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그 판매량보다는 더 팔릴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티볼리보다 더 트렁크 적재 공간도 넓고 그리고 이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성비적으로는 참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내가 레저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여성분들, 뭐 남성도 괜찮고요. 가족, 4인 가족이 지금 탔는데도 충분히 모든 짐들이 다 실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티볼리 에어가 괜찮은 상품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속력을 내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정말 잘 해주고요. 네,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고속에서도 제가 밟으면 쭉쭉쭉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금 차를 타는 것 중에 펠리세이드 말고 또 경차도 하나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차는 이제 소형차죠. 경차는 솔직히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면 주행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차를 내가 타고 뭔가 가는데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지금 이 티볼리 에어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적절한 힘도 있고 또 주행에 있어서 고속에서의 안정성도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티볼리 에어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뭐 시내 주행에만 적합한 차인 소형 SUV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도 가족이 됐든 뭐 연인이 됐든 여행을 갈 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을 주행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되네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저렇게 짐을 싣지 않고 또 이제 저 혼자 타고 운행을 한다 셈을 또 치면 더욱더 재미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가족들이 타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 이 차량은 혼자서도 되게 펀적으로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저 혼자 한번 이 티볼리 에어를 가지고 차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티볼리 에어의 그 매직 스페이스라고 이 쌍용자동차에서 광고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차박에 있어서 적합한지 또 괜찮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도 뭐 타면서 전혀 주행에 대한 스트레스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참 이게 차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향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네,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 그래서 이게 소형인지 중준형인지 중형인지 네, 중간이 안 갈 정도로 이제는 편의 안전사항이나 옵션 이런 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고급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안전, 또 편의사양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차, 고급차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죠. 소형차, 중형차, 준중형 모든 차들에게 적절하게 다 이게 공급이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상향 평준화되는 거는 정말 잘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제일 핫한 게 이제 제네시스 GV70이죠. GV70 같은 경우도 현대에서 정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또 새로운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GV70도 기대가 되는데 이 쌍용 자동차를 제가 이제 타보고 뭐 기회가 된다면 올루르 엑스턴도 시승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쌍용 자동차의 이런 어떻게 보면 상향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주행 질감 그리고 이런 편의 안전 사양들이 현대한테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한테도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한테도 쌍용도 이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소비자들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 소비자들이 현대 기아차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내 또 이런 완성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볼리 같은 경우가 처음에 쌍용자동차를 살리는데 현격한 공을 세운 차가 티볼리였습니다. 솔직히 티볼리가 소형 SUV에서 많은 판매량을 올리면서 한때는 이제 소형 SUV군에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판매하면서 쌍용의 부활이다 뭐 이런 수식어를 가져오게끔 한 시초가 어떻게 보면 티볼리죠. 티볼리인데 이제 그 티볼리가 출시되고 나서 이렇게 매직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형 SUV의 공간성을 뛰어넘는 티볼리 에어가 또 출시가 되면서 날개를 다나 했었는데 안타깝게 티볼리 에어가 단종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티볼리의 다시 어떻게 보면 부흥기가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현재 올류르 엑스턴이 또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런 레저 문화가 또 확산이 되면서 티볼리 에어가 다시 재조명받는 시점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시승도 시승이지만 캠핑하고 차박을 하면서 이 티볼리 에어만의 어떤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그래서 티볼리 에어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그런 장점을 줄 수 있는 차인지 그런 부분들을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속에서 이렇게 퉁퉁퉁 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퉁퉁퉁 튄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차가 대형 SUV나 중형 SUV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울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힘들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시트는 이제 조금 착자감 자체는 하드한 편이에요.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좀 하드한 편이고, 물론 이제 여기 쌍용자동차 가죽에다가도 나파 가죽을 적용하면 소프트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티볼리 에어에 적용되어 있는 이 가죽 시트 느낌은 약간 하드한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고속주행에서 핸들이 정중앙을 잡기 위해서 이게 지금 주행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핸들이 가운데로 정말 딱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단단하게 스티어링 휠이 고정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딱 가운데를 정말 잘 잡아줘요. 이거는 오히려 펠리세이드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펠리세이드도 고속주행이 이제 중앙차선 유지해주는 주행보조를 제가 키고 가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계속 중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게 좀 단단해진다, 이렇게 스티어링에 딱 잠긴다라는 느낌 같이 이렇게 계속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틀려고 해도
아, 아니야, 글로 가면 차선을 넘어가 라고 마치 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 괜찮네요. 이건 뭐 칭찬할 만한, 상임단체에서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뭔가 핸들을 꺾어서 위급상에서 좀 이렇게 이쪽 차선을 벗어나야 되려고 할 때, 뭐 물론 이게 딱 잠기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거기서 이질감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렇게 딱 확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 빼고는 오히려 뭐 진짜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다. 현대기아차보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네요. 네, 이 중앙차선 유지 부조 자체가 상당하네요. 상용 자동차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속주행 괜찮네요. 이제 하나 테스트로 남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캠핑을 가서 사막을 하면서 티볼리 에어의 매직 스페이스에 대한 광고에서 이 쌍용자동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제가 경험을 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속주행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 총평을 남기면 고속주행도 충분히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차다, 티볼리예요. 그냥 시내 주행 마트용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쌍용자동차가 이 정도였나? 이 정도까지 발전했나? 이런 느낌으로 한 평을 한 줄평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고속 주행 질감이었습니다. 자, 사막 캠핑 이쪽도 제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